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응시 원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했어요. 원서 아시죠? 자동차 면허증 따겠습니다 하고 종이 하나 내잖아요. 그래서 뭐 신분증도 보여주고 뭐 사진도 붙이고 뭐 그러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관련된 게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칼라 사진 내야겠죠?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7조에 보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서 원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를 해야 돼요. 난지 확인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신분증명서 제시를 가름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문 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수 있어요. 언제요? 원하는 경우에 할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사진 3장하고요. 규격은 3.5에서 4.5, 반명함이라고 부르는 그 사이즈 있죠? 그 다음에 병역신고서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형이랑 특수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만 병역신고서를 내고요. 그 다음에 질병과 신체에 관한 신고서 있어요. 요거는 일종부통하고 제2종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만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신고서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발급된 신체검사서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하고 진단서하고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결과 통보서 요거 내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 지문 정보 대조하면 다 뜨죠. 그래서 첨부한 서류 아닌 걸 찾아보래요. 보면 칼라 사진 3장 내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병역 신고서 있었고 질병 및 신체 관한 신고서 있었어요.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서? 이거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서는 없었죠. 따로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예.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사유 두 가지 뭐 있습니까? 했습니다. 즉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요 사항이 한번 해당하면 2년 동안은 면허를 못 딴다는 얘기거든요. 결격 기간이라고 하죠. 그거를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결격 기간이라고 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해당하는데요. 보면 도로교통법 제82조에 결격사유 조항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이제 2년에 해당하는 거, 결격사유 2년에 해당하는 거, 결격사유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2년 동안 면허 못 따는 게 어떤 케이스냐 하는 거죠. 43조 또는 제96조 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딸수 없다 했어요. 43조 혹은 96조 3항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도로교통법 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정지가 됐거나 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했을 때요. 즉 우리가 표현하는 무면허 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3번 걸리면 2년 동안 면허 못 따요. 다음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또 못 따는 경우가 93조 제1항 8호 12호 또는 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 93조 제1항 13호를 보면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 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있어요. 대리시험이요. 이 대리시험도 한번 적발이 되면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취득할 수 없는 사유 두 가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무면허 운전하고 대리시험 찾으면 되는 거죠. 1번 무면허 운전을 3번 이상 하면 또 2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대리시험이죠. 요것도 해당하죠. 감금 아니고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이런 때들은 결격사유는 해당하는데 2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알아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2년에 해당하는 사유는 무면허 3번 대리 보는 거 1번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준수사항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했어요. 연습운전면허 면허증 따기 전에 도로주행하라고 주는 면허이죠. 그 연습운전면허 얘기하는 건데 잘못된 게 뭐냐요. 운전면허가 없는 동승자에게도 운전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거 틀렸네요. 예,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죠. 그 운전면허 따고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되죠. 해당 조항을 살펴보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5조에 보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나오는데 운전면허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하는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승용차를 면허를 따고 싶은데 그 승용차 면허 지도를 받으려면 승용차 면허를 딴 지 2년 이상 된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얘기가 55조 1항에 써 있습니다. 2년이 경과된 사람.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객법하고 화물법에 의한 그 사업용 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란색 넘버 있어요. 넘버가 색깔이 달라요. 번호판이. 그 노란색 넘버들은 승객을 실어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고 유상운송, 그러니까 즉 대가를 받아요. 돈을 받아요. 즉 연습면허를 가지고 그 여객자동차운수사법상 혹은 화물자동차운수사법상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돈을 받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목적이 딱 주행연습에만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이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에 표지를 붙여야 한다 했어요. 이 별표 21에 표지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네모칸 딱 쳐가지고 주행연습 이렇게 써있는 거, 종이를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 규격이 있습니다. 이게 높이 11cm고요 폭이 30cm예요 글자는 1.5cm씩 좌우로 뛴 다음에 위는 2.5cm씩 뛰고요. 그렇게 해서 글자 간격 1.5cm로 해서 주행연습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붙일 때 이렇게 붙여야 돼요. 요즘은 종이에다가 대충 A4지에다가 주행연습 중이에요, 이렇게 연습 중이에요, 뭐 놀라면 섭니다, 뭐 이런 거 써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법으로 주행연습이라고 이렇게 쓰게 돼 있는 겁니다. 다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3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주행연습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을 해야 되고요. 또 사업용 자동차를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할 수 없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연습면허를 가지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3조에 보면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들의 종류 나오고요. 이제 별표 18 얘기하는 거죠. 별표 18 보면 연습면허에 해당하는 운전할 수 있는 차종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제1종보통 같은 경우는 승용차, 승차종은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할 수 있고요. 2종보통은 승용자동차, 승차종은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할 수 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얘기 없죠, 여기. 그죠? 없어요. 없어요. 둘 다 없습니다. 그래서 1종보통이 됐든 2종보통이 됐든 연습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설명된 걸 지금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가 없는 동승자에게도 운전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없죠. 정지기간 빼고 2년 이상 면허를 소유한 사람한테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20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전격 출력 몇 킬로와트 미만이어야 하는가 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겠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이륜 자동차도 있고 이륜 자동차 아닌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이륜 자동차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요. 네, 오토바이 가운데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이륜 자동차, 요거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고, 또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해요. 그래서 요건 배기량은 이제 연료를 사용해서 정유 라든지 가솔린이라든지 이런 연료를 사용해서 엔진을 구동시켜서 갈 때 배기량을 기준으로 따지고, 전기로 요즘 가는 차들도 많죠. 전기로 가는 자동차도 있고 전기 차들도 있고, 흔히 요즘 말하는 전동 킥보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출력이 높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도 전기의 동력이 전격 출력 0.59kW 미만이어야 돼요. 그 이상이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죠. 힘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0.59kW 미만으로 원동기를 단 차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죠. 그래서 배기량은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이거나 배기량이 50cc 미만 혹은 전격 출력 0.59kW 미만의 전기 모터를 가지고 있는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몇 킬로와트 미만이어야 되냐 하면 0.59가 되는 거예요. 답이 1번이 됩니다.